오늘 포커스 첫 시간은 늘 하는 겁니다. 김건희 명품 수수 논란, 현 시점의 보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외부 기고는 아니고요.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안혜리 논설위원이 의미심장한 칼럼을 또 썼네요. 최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칼럼니스트들이 아주 뭐 신랄하게 김건희 여사는 뭐 근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간에 보니까 중앙일보의 안혜리의 시선이라는 칼럼 코너에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몇 가지 빼고는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의 행보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었다라고 언급을 시작하면서 민간인 사업가 시절 행태는 사실 다시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만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을 타박하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문제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첫 문단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상식들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요. 임기 초에 김건희 여사 주변의 비선 논란이나 수천만 원대 액세서리 착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궤변 또는 대통령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자칫 뇌물로 비칠 수 있는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이건 이제 2022년 6월에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핸드백 수수, 이거는 명백하게 영상이 담겨있는 디올 파우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핸드백 수수나 불필요한 인사 정무 개입 의혹 제기에도 여전히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라면서 안혜리 논설위원이 언급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지금 논란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양인데 저는 이 표현이 웃겼습니다. 세상이 그리 간단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잘못한 일에는 겸허히 사과하고 과장이나 왜곡에는 깔끔하게 해명해두지 않으면 결국 이게 발목을 잡아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위 행위 의혹이 대통령과 더 나아가서는 보수 진영 전체가 낭패를 겪을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있었던 조선 칼럼, 동아 칼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적 사안입니다. 물론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도 서울의 서류를 꼬집으면서 취재 의도와 방식이 워낙 저열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 자체로 죄를 물어야 한다. 웬만한 레거시 미디어가 이 문제를 가급적 다루지 않은 이유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장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 논란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언급해드렸던 대로 학계 언론계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시길 바라고 이 취재 방식에 대해서 불법하고 명백하다며 그 자체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아마도 차후에 양비양실론으로 접근하여 서울의 소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 대목을 반드시 짚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제외하고는 안혜리 논설위원의 여러 시각들에 99.9%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칼럼을 소개해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명품 선물 정도는 곁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많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즉 별개라고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대통령실이 침묵한다고 언제까지나 수면 아래로 가둬둘 수 없다. 게다가 대선 기간 녹취록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당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영상과 녹음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서 걱정스럽다. 그리고 영상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목들을 짚고 있는데요. 수차례 반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던 칭봉 목사를 앞에 두고 거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냈던 부분. 또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면서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일정 잡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자고 했다는 부분.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체 무슨 법적 권한과 자격이 있길래 본인이 직접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나서겠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검증되지 않은 특정 인사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까지 하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진위 확인조차 못할 정도로 여사님이 무섭거나 아니면 국민이 우습거나 혹은 둘 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까닭이든 국민 눈높이에선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실을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 평론가들께서 또 이 대목을 짚었던 분들께서 그 영상이 찍혔던 시기,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했던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찍힌 9월 13일 김 여사 주변의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으름장을 놓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비웃듯 세간의 관심이 잦아들면 국가의 주요한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특정 인사에게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안혜리 논설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2022년 9월 즈음에도 야당이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1년여가 넘은 지금 시기에 영상이 공개되고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2부속실 재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귀국 이후에 아마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해서 쌍수 들고 박수치고 환영할 줄 알았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이 영상 속에서 등장했던 여러 문제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을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과 대검에 어떠한 인사들을 강제 수사를 의뢰했듯이 마찬가지의 잣대로 또 검찰과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그 여부까지도 함께 짚어야 된다. 이 대목은 우리가 구분구분 지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매듭 지어지는 분위기로 간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 대목을 반드시 기억하고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조세일보 보도를 잠깐 볼까요? 조중동의 칼끝은 김건희로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또한 보수 언론들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요구를 잇따라 하고 있다는 점. 작년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또 시민사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서 강조드린 대로 그거는 그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세일보에서는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서 조선일보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회 칼럼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니 생뚱맞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자. 앞서 말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탓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양쪽을 다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특별감찰관 임명이 뭐 대단한 일인 마냥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부활,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그동안 뒷전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당연한 일이었고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총선을 앞두고 이제 대혁신의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이 달라진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라는 대목을 강조하고 그것을 질문을 하며 답변을 맞춰가는 언론이 있다면 포인트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보도는 박찬수 칼럼입니다. 한겨레 칼럼인데요. 악몽이 되어버린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사실은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회 칼럼은 사실 중앙일보였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만한 지점들이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박찬수 칼럼에서는 이번 국빈 방문 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심정이랄까요? 참 걱정이 많은 채로 출국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올 것인가 이제 이런 대목들을 좀 전망하고 분석하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저는 박찬수 칼럼에 대다수 동의를 합니다만 이 대목에서 짚지 않은 부분은 아마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귀국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그간 제기해왔던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아닐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 그저 대통령실과 여권은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뿐일 것이다. 그 이상으로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제기했던 여러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거나 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실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찬수 칼럼에서도 짚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28일에 이제 그 이후에 그 행보가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을 거라는 지점들을 박찬수 칼럼에서조차 짚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이구! 어우, 저희 갑자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요. 예. 만 11만 분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고야, 감사드립니다. 예, 조수진이님, 그쵸? 10만이 넘었습니다. 제 기준 10만입니다. 우리 1100분이 들어오시든, 1200분이 들어오시든, 제 마음속에는 120분이 들어오시든, 12만 명과 120만 명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사실 그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은 바로 오늘의 포커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야, 이게 제가 참, 여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또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 김장연대가 이렇게 2, 3일 만에 무너질 줄 전혀 몰랐습니다. 뭐, 물론, 장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시그널을 받았던 것은 한참 전의 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또 김기현 대표의 이런 당대표직 하차. 야, 이거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당 1타 강사들의 대부분의 전망과 어떤 해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특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권이 그렇습니다만 정치인들을 해석할 때는 어떤 욕망과 기회주의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만 이 현안들을 해석해보면 답은 떨어진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그간 최고위원들을 알박기했다는 점 그리고 원래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 정치인이 출마를 드랍했다는 점 이 두 가지 지점을 놓고 보면 일단 당권을 지킬 것이고 지역구도 사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욕망과 기회주의가 얽혔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한 것이죠. 즉 당권은 내려놓게 되었다. 다만 아직 살아있는 카드는 지역구를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다면 대표직은 버리고 지역구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지.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김기현 대표 지역구도 지키지만 당권도 지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미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장연대가 모두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서 제가 좀 뭐 머쓱해지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 저의 예측은 여러분들께서 왜 그 월드컵의 승리 국가를 마치는 문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어가 어떠한 전문가들보다 예측을 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정치평론계 펠레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으면 그 반대로 간다. 물론 이제 여당 상황이 그렇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대위원장으로 언급되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명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또 더불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어서 이번 주에 과연 언급을 할지 그것도 관심사이고요. 사실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당대표직을 SNS에 글을 떡하니 올려놓고 물러났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어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더라도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나 양쪽 다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다고 명백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에게 당대표에 남되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한 상황이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 격노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께서 출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 격노를 부르르 하셨다고 합니다. 왜? 당대표에 남되 불출마를 해라 이거였는데 지금 반대로 갔잖아요. 아마 네덜란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들부들하지 않으셨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고 동아일보의 기사는 조금 달리 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가 시간을 끌었다는 부분에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다. 한겨레나 그리고 동아의 기사를 보더라도 격노한 것은 정설로 보여집니다. 과연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중진연석회의 있고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나왔으니까 아마도 관련 기사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내일 이 대목은 동기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토론과 함께하도록 하고 오늘 사실 여러분께 이미 예고를 해드린 대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통해서 정치 현안들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만 실제 안부도 여쭙고 현재 그 거리 투쟁의 상황들 요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